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샤입니다. 오늘은 마샤와 곰이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샤와 곰은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러시아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왜냐면 대사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샤와 곰이라는 애니메이션의 83화 꿀뜨는 날 이라는 에피소드를 저희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저작권의 문제로 저희가 같이 보지는 못하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장면을 직접 재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사를 쓸 수 있는지 어떤 러시아어를 알아듣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보기 앞서 이 장면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꿀 뜨는 날, 꿀을 이제 수확하는 날이죠. 그래서 주인공인 곰이 꿀을 수확을 해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곰순이에게 그 꿀을 선물해주러 갑니다. 자,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다른 곰이 이미 곰순이에게 꿀을 이만큼이나 줬어요. 자기보다도 더 많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침해진 곰은 꿀을 들고 다시 전해주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너무 슬프니까 슬프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단 거를 먹잖아요. 자기가 이 주려 했던 꿀을 먹으면서 집으로 가게 돼서 그 꿀을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한 채로 앉아있는데 여기서 저희 귀여운 마샤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같이 보시죠. 미슈카, 프리비엣! 오이, что это с ним? Мишка, я здесь! Заболел, что ли? Холодный и мокрый. Не больной и не веселый. Не, так не пойдет. Ну, Мишка, ну улыбайся же уже. А-а-а, у тебя мед закончился? Не грусти. Сейчас принесу. Никуда не уходи. Чтобы мишки не грустили, им нужен мед. Да,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랑 같이 기초와 기본을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거의 모든 대사들을 이해를 했지만 마샤의 대사 중에서 꽤 유용하고 많이 쓰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딱 니 빠이졧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쵸? 네, 딱 니 빠이졧 딱 그렇게 니 빠이졧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샤가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지 라고 하고 그 곰돌이를 어떻게 재밌게 웃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딱니 빠이졧 딱니 빠이졧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샤와 곰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마샤와 곰 83화를 치면 이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알고 싶다, 러시아어 수능을 치르고 싶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잘 빨리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죠. 그때까지 바깥!